다음 소식입니다.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경전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고인물 공천이다, 구정물 공천이다 비난을 주고받았고 1대1 TV 토론을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고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진 교체 비율이 낮은 국민의힘 공천이 고인물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그리고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또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공천은 구정물 공천이라 직격한 데 대해 답한 겁니다. 자기한테 정말 정말 아첨할 사람만 꽂아놓는 거? 아니 그건 새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구정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상대 당이 공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보니까 백주대낮에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찍힌 정우택 후보도 공천했더군요.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이 제안했던 1대1 TV 토론에 이 대표가 거절의 뜻을 밝히자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양당 대표 간의 토론이지 대통령 간의 토론은 너무 뜬금없는 것 아닙니까? 총선까지 앞으로 37일. 양당 대표의 신경전은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